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은 계속됩니다. 2021 K3리그 27라운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승점 6점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야 되는 두 팀입니다. 네. 사실 강릉의 입장에서 골키퍼 신찬우, 김석진, 박동훈, 김경훈, 이태민, 주종대, 심은섭, 윤병우, 최민수, 김동한, 안일주, 이형석, 이종민, 이준원, 김호승, 신창렬. 박동훈 선수는 다시 한번 좀 높은 위치에 위치를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양주시민축구단, 화면 오른 선수가 처리할지. 자, 심은섭은 지나갔고 준비된 패턴이에요. 슛! 아, 또 쳤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준비된 플레이가 과연 어떤 선수가 처리할지. 서 있는 폼도 박동훈이 일단 처리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박동훈 가볍게 뛰어봤습니다만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 많이 높게 떴네요. 높은 신장의 수비수들이 있기 때문에 세트 플레이에서는 기대가 되고요. 자, 높게 먼 쪽을 봤습니다. 박청규 펀칭. 자, 세컨볼 슛!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 이종민 선수의 왼발에 걸리는 듯했습니다만 빗나갔네요. 네, 바쁜 경기 양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양주도 측면까지는 접근이 되지만 지금은 주종대 선수가 자 의도한 거였을까요? 유효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입니다. 이승우 밀고 들어갔는데요. 중앙에서 오른쪽 잘 빼줬습니다. 최민수 크로스 있고요. 붙여줬고 자 떨어진 공. 일단 뒤쪽에서 강하게 슛. 네. 높게 떴습니다. 아, 이번에도 정말 전개는 날카로웠었는데 김호승의 슈팅이 자 살려냈어요. 계속 갑니다. 이종민. 자 어렵게 뒤쪽으로 빼줬고 자 마지막 추가 시간 활용하고 있는 평택입니다. 그대로 슈팅. 자 세컨볼. 선제골은 평택이 가져갑니다. 스코어 1대0. 네, 지금은 신창렬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 사실은 최민수 선수가 슈팅을 했을 때 오늘 경기 최성환 주심이 굉장히 관대해요. 야, 대포 한 방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굉장히 먼 거리에서 공이 향했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끊어냈습니다. 신창렬 앞쪽을 보여줬고 왼발 슛. 지금은 세컨볼 있고요. 와, 네. 지금도 거의 득점에 가까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치를 돌려볼 수 없다라는 점은 아쉬움이 있지만 박남수 부심이 분명 이 상황을 체크를 했을 거예요. 자, 오랜만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양주입니다. 이종환의 돌파 안쪽까지 진입했고 슈팅! 오른쪽 그물을 때렸습니다. 네, 지금 선택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황정현 앞쪽으로 가볍게 잘 열렸어요. 신찬우 슛! 지금은 굴절되면서 그대로 바깥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황정현 선수와 신찬우 선수가 크로스가 좀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약간 낮았습니다. 네. 자, 흘러나오고 이 볼이 오히려 연결이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이종환 싸우죠. 자, 반대쪽 있고요. 슈팅 기회입니다. 지금은 수비의 백업이 그다음에 의한 슈팅. 신창렬의 집중력도 분명히 좋았고요. 네. 박동현의 롱스로 안쪽 투입했습니다. 야, 세컨볼. 자, 이거 어디 가나요? 그러나 네. 백준범이 잘 안아냈습니다. 아, 역시나 박동훈의 이런 지켜내고 있는 김홍입니다. 네, 지금은 네. 경기가 네, 끝이 났네요. 이대로 승부를 보네요. 2021 K3리그 27라운드 양주 시민 축구단과 평택 시티즌 FC의 강등 탈출권에 대한 전쟁은 평택의 승점 석점을 챙기면서 굉장히 전쟁의 유리한 고점에 도달했습니다. 네.